하지 말라는 걸 왜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정말 유치하고 아주 그냥 튜닝에 환장한 좀 굉장히 관종스러운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는 나름 정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입니다. 제 채널이 요즘 거의 뭐 약사님들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조예가 깊고 그래도 또 튜닝에 있어서는 오랜 짬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요즘 뭔가 약사님들과 함께 이제 자동차 튜닝, 자동차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리는 게 좀 민망해가지고 영상 활동을 쉬었다 했다 좀 하고 있는데 제가 테슬라 튜닝 컨텐츠를 몇 번 올리면서 이번에 작업하게 된 테슬라 튜닝에 대한 작업 소식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뭐 너무 많이 튜닝이 돼 있긴 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영상은 예전에 찍었던 영상 링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랩핑한 지 1년 반 지났나? 이 랩핑은 하남 플랩스에 있는 지인이자 정말 실력 있는 곳에서 랩핑을 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랩핑 상태는 정말 좋고요. 뭐 세차 안 한 지 정말 오래돼서 여긴 또 이제 디테일링 1 중랑점. 여기 본점은 어디였더라? 까먹었어. 본점도 제 친구가 하는 거고 여기 중랑점은 저랑 정말 친한 형님께서 요번에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저는 오늘 여기에 뭐 유튜브도 찍고 세차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차는 굉장히 더러워요. 아, 근데 지금 딱 보자마자 정말 유치하고 아주 그냥 튜닝에 환장한 좀 굉장히 관종스러운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는 나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테슬라 뭐 이쁜 차 가지고 왜 이 지랄을 해놨냐, 어? 이쁜 차에 아주 그냥 차를 망쳐놨네 뭐 이런 후기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차량을 꾸민다라는 것 자체가 취미활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튜닝 짬밥이 지금 17년이거든요 옛날에 처음 탔던 무쏘부터 지금까지 정말 뭐 튜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슈퍼카를 사도 뭐 튜닝을 할 놈입니다. 일단 프론트립 제가 예전 영상 뭐 조금씩 첨부할게요. 프론트립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원짜리인가? 4만원짜리 사서 이렇게 레드 데칼도 놓고 이렇게 여러가지 포인트를 줘서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하남 플랩스 랩핑 PPF 썬팅샵에 놀러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체 랩핑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여기 하남 플랩스 랩핑샵 사장님 실력이 워낙 저에게 검증도 되었고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약 1년 반 전에 여기서 테슬라 전체 랩핑을 했고요. 수리 겸 튜닝을 고치러 왔습니다. 이 프론트 립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의 한 50일 정도 기다려서 받은 건가? 가격은 굉장히 싸요. 한 6만원 정도? 수전사 그냥 플라스틱 판때기 프론트 립인데 여기 이렇게 레드 포인트를 줘서 저만의 또 약간 감성을 줬고요. 여기도 옆에도 이렇게 줬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프론트 립 깨졌던 사진들이 제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프론트립 여기 딱 보시면은 에폭시 글루건 뭐 본드 난리 났습니다. 여기가 한 5번 정도 깨졌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깨지고 나서도 이 부품들을 항상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손재주가 좋아서 이런 것들 잘 붙이긴 합니다. 에이씨 짱나. 이거를 이렇게 붙인 이유가 요쪽도 뭐 깨지고 긁히고 난리 나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뭐 얼마 안 하니까 정말 부담이 없는데 이거는 또 주문하면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언제 기다리나 고민 하다가 지금 한 프론트립 작살만 한 5번, 6번 난 뒤에 드디어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매해본 디퓨저인데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요번게 디자인이 좀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이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퀄리티는 뭐 수전사 뭐 똑같죠. 스포일러는 이미 저기 달려있는데 깨져가지고 이거 뭐 이건 리얼 카본인데 굉장히 좀 강성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거 반품하려고 했는데 에이 뭐 알리에서 몇 달 기다린 거 뭐 반품합니까 이거. 그리고 프론트립이 아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요거 좀 빡세게 생긴 것 같아요. 이왕 바꿀 거 좀 고민해서 예쁘장한 걸 샀는데 아 이건 좀 큰일 났네. 디퓨저 떼니까 겁나 심심하네. 이 스포일러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건데 이게 뭐 모양은 좀 과격하고 그냥 뭐 나름 딱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굉장히 쌉니다. 리얼 카본으로. 근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근데 심지어 리얼 카본인데 퀄리티도 좋은데 강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장착하자마자 어디 박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 막 손도 베이고 그랬었는데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땐 별로 티도 안 나서 거의 이렇게 1년을 달고 다니다가 이게 또 뗄 때가 지랄
아이고, 이런 젠장. 이거 장착할 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기존 파츠를 만들었던 회사랑 같은 회사인지 피스 군형이 같더라고요. 같은 군형에 딱 그냥 피스를 박아버리니까 좌우 대칭 딱 나왔고, 이 제품 역시 알리익스프레스답지 않게 피칭과 퀄리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작업하고 이런 땜빵 군형들, 이 부분들은 이제 플랩스 사장님의 마감 실력으로 해야겠죠. 이 스포일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재부착했습니다. 프론트 립을 한 네다섯 번 깨먹으면서 이런 부품들을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붙이고 탔었던 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더럽게 알차게 잘 썼습니다. 아, 바쁜 플랩스. 오늘도 작업을 다 싹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아니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마무리 작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이 프론트립, 아 이거 예상은 했는데 좀 높낮이 자체가 많이 낮아지진 않아요. 보니까 요 정도?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건 아닌데 이게 앞으로 너무 튀어나오니까 이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싸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이 높이 자체는 막 심각하진 않은데, 제가 워낙 낮은 차를 많이 타가지고, 근데 이제 데코보코 방지턱 넘을 때 떴다가 착지할 때 그냥 꽂을 것 같아. 전에 끼고 있던 프론트립도 아 맨날 긁고 다녔는데 이거는 아마 길어야 한 달. 디퓨저가 피팅감이 정말 괜찮습니다. 디퓨저도 피팅감 정말 좋고 잘 만들었어. 그리고 너무 하드코어해. 디테일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이거 영상을 마무리를 오늘 못하겠네. 근데 이번에 여의도에서 누가 박았어 또. 저는 옛날부터 정말 낮은 차를 이미 많이 타봤기 때문에 프론트립을 한다라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립을 하면은 멋있잖아. 뭐 남들이 좀 양카처럼 본다 해도 제가 벌써 이제 내일모레 40이긴 한데 저는 뭐 튜닝 재밌습니다. 뭐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만족. 근데 기존의 프론트립이 한 다섯 번 깨졌어요. 다섯 번 깨졌어요. 깨졌을 때 뭐 돈이 아깝진 않아. 깨졌을 때 아깝진 않아. 근데 그걸 주문하면은 뭐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 그 배송 그게 열받아가지고 그 부서진 조각 다 주워가지고 막 에폭시 본드로 글루건으로 붙이고 그냥 대충 모양만 이렇게 놓고 탔거든요. 제가 약간 차 관리 스타일이 옛날엔 좀 병적으로 아꼈는데 지금은 예쁘게 딱 꾸며놓고 그 뒤엔 그냥 막 좀 쿨하게 탑니다. 근데 프론트립이 다섯 번 양옆이 가운데가 너무 많이 깨져갖고 요번에 그냥 검색해보다가 이것도 그냥 싸서 샀거든요. 가격이 4만 얼마였나? 배송비 포함? 약간 레드 포인트도 돼 있고 또 이게 3피스에요. 보시면 이게 끊어져 있죠. 저가 파츠입니다. 배송 박스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냥 진짜 가성비 좋은 프론트립인데 제가 예상 못했던 게 이게 딱 보면은 완전 뭐 거의 뭐 에보 스파이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뭐 SVJ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비슷한 비주얼이 나오는데 이게 높이 자체는 저는 원래 이 정도 낮은 거는 많이 타봐서 잘 다니는데 이게 앞으로 너무 튀어나왔어요.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아 요번 프론트립은 모양은 예쁜데 조금 망했어. 이게 레드라인이 없는 것도 있고 매트도 있고 수전사 카본도 있는데 저는 앞에는 그냥 블랙 유광에다가 이 레드 포인트 돼 있는 거 뭐 도색 퀄리티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차체 컬러로 여기 이렇게 뿔이 약간 있었는데 차체 컬러로 약간 이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뭐 유치하지? 여러 가지 뭐 튜닝에 대한 거면 뭐 옛날 영상 보시면 되고 이 프론트립이 이 보시면은 완전 뭐 삽자로 제설차처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요런 튜닝은 거의 불법이에요. 아니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뭐 이런 걸 뭐 신고하거나 문제되진 않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조심히 다니는 거는 상관없는데 데코보코 방지턱 막 놓으면 안 좋을 때 올라갔다 착지할 때 너무 앞에 튀어나와서 그냥 꽂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론트립은 완전 실패예요. 아, 하지 말라는 걸 왜 해가지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하는 사람은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튼 요거는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망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누군가 신고하기 전에 뭐 유튜브 보고 이거 불법 아니냐 뭐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뭐 요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거 뭐 약간 블랙 베젤이라고 봐주세요. 이거 뭐 이것도 제가 원해서 한 색깔은 아닌데 예, 띄겠습니다. 근데 프론트립은 불법이라 신고당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좀 너무 불법은 아닌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달 내로 그냥 개 박살 날 것 같아요. 너무
이 높이는 괜찮아. 저는 막 이렇게 낮은 것도 타봤는데 이 높이는 꽂아서 개 박살날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뭐 4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스 이렇게 박아서 양면 테이프와 콜라보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가격은 너무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 같은 뭐 별로 필요 없는 아니지 제로백이 3.4초인데 에어로 다이나믹 있어야죠. 아무튼 이 프론트리 뭐 어디서 뭐 찾아보셨거나 이거 이쁘다 생각되시는 분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튀어나. 이거는 운전이 안 돼. 방지턱 그냥 일방적인 방지턱 넘어갈 때도 무서워 뒤집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디퓨저. 이 디퓨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디퓨저가 제가 기존에 했던 디퓨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골라서 했던 디퓨저인데 이 디퓨저는 뭐 최근에 나온 건가 알리익스프레스 보이더라고요. 이거 가격 이 디퓨저 가격이 20만원도 안 합니다. 배송비 포함 20만원도 안 해. 진짜 이거 대박인 것 같아. 이게 3피스로서 하나 둘 요거 옆에 짝대기 저기까지 기존에 했던 것도 블랙 유광 수전사인데 그 디퓨저 모양도 굉장히 뭐 마음에 들고 깔끔해서 했고 거기다가도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레드 그리고 차체 컬러 그리고 블랙 요런 딱 세 가지 컬러 조합을 좋아하는데 요것도 디퓨저도 굉장히 이게 원래 여기 물바지 뒤에 물바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수전사 카본으로 된 거 해갖고 물바지 자체는 멋이 없는데 제가 허브 스페이스 저기 보시다시피 저걸 해가지고 여기 딱 칼각을 맞추기 위해서 그 물바지를 했는데 물바지 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한 뭐 2, 3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당연히 버려야 됐고 이렇게까지 딱 이게 피칭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부착할 때 이거 역시도 이제 양면 테이프와 피스 그걸로 아주 이제 견고하게 부착이 되고 피팅은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디퓨저 정말 예뻐요. 예쁘더라고. 약간 좀 양스럽고 이제 과한감이 있긴 한데 저는 원래 뭐 차를 요런 느낌으로 이제 좀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주변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예쁘면 그만이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하남 플랫스 사장님의 진짜 그 디테일한 실력으로 레드라인 4개 그 여기는 차체 컬러 그 레드라인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차체 컬러로 약간 이제 뒤가 빵을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줘서 이렇게 튜닝을 마쳤습니다. 오 예쁘네요. 요거 디퓨전 마음에 드는데 좀 너무 과하긴 하다. 과한데 뭐 예뻐. 그리고 이 스포일러는 제가 구매할 때 알리익스프레스 이것도 10만원도 안 줬어요. 8만원인가? 근데 구매할 때 여기도 이제 좀 크랙이 있고 여기도 좀 크랙이 있어갖고 이렇게 번역기 돌려서 뭐라고 했더니 하나를 그냥 쿨하게 더 보내주더라고. 이게 뭐가 이렇게 쿨한가? 받았는데 그냥 끼고 다니는데 가운데가 부러진 거예요 금방. 뭐 어디 박은 것도 아닌데 이게 워낙 약해요. 리얼 카본이긴 한데 진짜 리얼 10만원도 안 되는 이렇게 크다란 스포일러가 리얼 카본이긴 한데 내구성이 그지 같아갖고 깨져갖고 스포일러를 이제 떼고 다시 붙였더니 여기 안에 아주 필름이 아주 그냥 개. 근데 뭐 그냥 스포일러 디자인은 새롭게 바꾸려고 했는데 뭐 이미 두 개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인 거 가성비 있게. 그래서 차 탄 지 벌써 2년이 돼가고 뒤에 디퓨저도 세 번이나 깨진 거 갖다 붙인 거 아 이제는 좀 뽕을 빼고도 너무 뺐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나 제가 이제 옛날에 튜닝 파츠는 무조건 리얼 카본이지 막 이런 변태 같은 마인드가 있었는데 밑에 하체에 있는 파츠들은 어차피 깨져요. 어차피 기스 나고. 그래서 진짜 그냥 맘 편히 수전 사는 게 낫고 수전사는 수전사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더 광빨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관리도 쉽고. 이거 뭐 전 옛날에 튜닝 글에 올렸던 건데 사이드는 이건 이제 일체형으로 엄청 큰 배송 박스에 있었고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한 80만원인가? 근데 저는 80만원 주고 사지 않았죠. 예, 중고나라에서 누가 매물 올려가지고 싸게 사서 붙였는데 여기 하체 양옆은 뭐 별 이렇게 큰 데미지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 차량에 대해서 튜닝 정보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프론트 립은 요건 하지 말라. 이거 이렇게 너무 튀어나와서 불법이다. 불법이든 안 불법이든 아무리 낮은 차를 많이 탔다 해도 이건 앞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금방 그냥 좀 너무 불법스럽고 조만간 깨질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깨지면은 제가 기존에 했었던 그 프론트 립으로 다시 장착을 할 것 같습니다. 프론트 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튜닝 파츠라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밑에 이렇게 피스를 뚫어가지고 이 차가 제 손을 떠날 때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디퓨저는 밑으로 좀 너무 낮아가지고 많이 깨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플랫해가지고 좀 디테일이 많아서 좀 화려한 스타일 뭐 양카 같긴 하는데 아무튼 디퓨저 이 제품은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튜닝 영상을 올렸는데 다음 영상으로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실내 레드 시트 작업한 거 그 영상도 짧게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